우와, 벌써 들어오셨네. 헐. 헐. 거의 최단 기간이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진짜 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이렇게 정식으로 드릴까요?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벌써 케미가 맞네. 저희가 진짜 거의 처음인데 이렇게 둘이서 온건 맞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둘이서 이렇게 브이앱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놀라셨죠, 여러분들? 실은 위버스에 이렇게 질문 업로드한 이유도 제가 이렇게 찾아뵈려고 질문 드린 거였어요. 그좀 이따가 그 질문을 받는 시간에 할 거고, 일단 어제 저희가 또 티저 두 번째 게 떴잖아요. 맞아요. 저희 영상이 잘 공개됐었죠. 보셨나요? 전 그래도 첫 번째 거보단 무섭진 않아서 볼 수는 있었는데, 저 진짜 첫 번째 거 무서워서 잠도 못 자는데, 자, 두 번째 거는 그래도 저희 안무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고 노래도 좀더 많이 공개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희 다 아는 상태인데 엔진분들은 좀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느낌. 저희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좀그 데뷔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맞아, 이제 아, 3일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엔진분들 이렇게 소통하면은 연락하고 싶어가지고 일찍 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노래가 기분 테이큰만 공개된 게 아니라, 오, 근데 이렇게 제목을 직접 말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맞아, 맞아. V라이브에서 기분 테이크. 기분 테이큰만 공개된 게 아니라 그 여섯 곡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엔진 여러분들은 최애곡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번 댓글로 한번 말해주실 수 있나요? 최고. 여섯 곡 중에서 최애곡이 무엇인지. 최고. 최애곡이 혹시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다 좋아. 좋다. Let me, let me. 렛민. 우린 마치 달콤. 다 좋아. 다 좋아. 아, 다다 좋다는 좋다는 얘기가 얘기가 굉장히 많네. 많아요. 형은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모든 곡 저도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10months라는 곡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티저가 일부만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의 목소리가 아주 잘 녹음된 곡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아직까진 안 되겠죠. 3일 뒤에 확인하세요. 근데 이게 다 각자 곡마다의 그런 컨셉이나 그런 게 완전 달라서 듣고 보시는데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텐머스도 좋고 렛민도 좋고 기본 테이큰도 좋고, 그리고 아우트로도 제가 아우트로는 되게 최근에 들어봤어요. 아우트로는 많이 들어볼 일이 없어갖고 아우트로도 들어보고, 얼마 전에 여섯 곡 트랙을 다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그런데 이제 앨범에 확실한 그 기승전결 이게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곡마다 그 뜻이 되게 정확하게 있어서. 네, 맞아요. 근데 진짜 티저 이제 한개한 개씩 나올 때마다 뭔가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이제 공개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저희가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위버스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의 진짜 폰, 저희의 폰이 그럼 가짜 나오는 폰도 있나요? 저희의 우리의 폰으로 폰. 모니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여러분들 지금 지금 확인하는 다시 거예요. 올려주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올려주시면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겠죠? 정확히 7시 22분에 저희가 업로드를 했네요.
정원. 아, 근데 저기 질문 있네. 정원이랑 희승이 유닛 이름이 뭐야? 근데 사실 유닛 이름이 뭐죠? 유닛.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름. 우리 둘의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케미? 그렇지. 약간 케미의 이름. 근데 사실 그게 저희가 정했다기보다는 팬분들이 정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딱 저희끼리 막 엄청 희승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붙어 있다고 뭐다 이런 건 딱히 없고 그냥 저희끼리 있으면 뭐 원래 케미가 잘 맞겠다. 그럼 지금 혹시 이름을 엔진 분들께서 정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맞아요. 저희 오, 바로 쌍둥이즈. 쌍둥이즈. 쌍둥이즈가 왜 쌍 희원. 쌍둥이즈와 희원. 쌍둥이즈. 쌍둥이즈가 굉장히 많네요. 그 저희가 좀 쌍둥이처럼 닮긴 했죠.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네. 좀 본 건데 일단 저희 첫 만남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질문 말고도 굉장히 많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만남이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빅키즈라는 회사를 이제 2017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연습을 하다가 정원이가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되게 어사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사실 이제 별로 약간 관계가 없었다가 좀 급격하게 친해진 게 진짜 방송 맞아요. 들어왔을 때부터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갖고 진짜 맨날 침대에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이 친구는 어떤 친구구나, 이 친구는 뭐가 귀엽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정원이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희승이 형을 딱 희승이 형이 그런 소문이 되게 많잖아요. 전설의 연습생. 아닙니다. 근데 진짜 맞는 게 모든 게 다 1등이었어요. 다 잘했어요. 진짜 완벽한. 그래가지고 약간 희승이 형은 억울할 수 있는데 다 잘해서 다들 약간 처음 온 사람들은 희승이 형을 좀 어려워했었어요. 약간 되게 신인 개발팀처럼 약속도 너무 팀원들 잘 지켜주고 그렇게 하니까 완전 진짜 신인 개발팀 직원분들보다 더 막 잘 관리해주는 그런 형이어서 뭔가 무서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딱 방송 들어오고 나서 엄청 친해진 방송 때문에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무섭죠? 장난이죠. 지금 하나도 안 무섭죠. 네, 그러면 다음 네, 질문. 네,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 읽어보면은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저는 다시 침대에 들어가. 저는 저는 일단 머리를 먼저 감아요. 머리를 먼저 감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머리를 감을 때 만약에 준비 시간이 한 10분, 20분 남았다. 그럼 린스를 안 하고 30분 이상 남으면 린스를 해요. 근데 오늘 딱 일어났는데 1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1시간 안 남아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남은 줄 알고 린스를 안 하고 나가지고 조금 약간 뻣뻣한 상태예요. 정원이가 근데 좀 빨리 일어나긴 해요. 근데 좀 약간 정원이랑 저랑 안 맞는 게 정원이는 좀 빨리 일어나고 저는 가장 뒷순서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정원이가 깨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정원이가 한번 네. 저희 그거 되게 잘 어울린대요. 머리 오늘. 아 진짜요? 아 여러분 저 머리 깎았어요. 아 저도요. 저도 오늘 머리 깎았습니다. 이게 뭐, 자세히 보시면 이 길이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딱 자동차 레일. 저는 여기를 보시면 약간 숱이 이렇게 일자. 잘 가는 것 같죠? 뭐가 좋을까요? 이게 너무 TMI를 물어보셨는데 양치질 할 때 어느 쪽을 먼저 하십니까? 왼쪽 오른쪽? 전 정면 먼저 합니다. 오 나도. 아 나 맞나? 아 난 왼쪽. 맞아요? 나 왼쪽 아래부터 해요 저는. 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합니다. 왜냐면 손을 딱 이렇게 칫솔 이렇게 잡잖아요. 잡으면은 바로 이렇게 넣잖아. 이쪽 방향으로 넣으니까 이렇게. 저는 그러면 치약이 좀 뭉쳐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풀고 가요. 오
너무 디테일하나? 오케이. 저도 몰랐던 거예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던데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어. 이게 저한테만 있는 그 폴라로이드 사진이거든요. 이거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그 딱 방송할 당시에 그 무대가 끝나고 찍은 사진이에요. 거의 막바지이기도 하고 그 사실 그 가방에 있는데 아 지금 가져오고 싶긴 한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근데 사실 저도 갖고 있어요. 그 우리 그때 폴라로이드로 엄청 많이 찍었어요. 맞아요. 그가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억을 잊을 수가 없죠. 지금 다음 질문은 한번 다음 질문 약간 저희 둘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전 저랑 민트 초코 vs 슈팅스타 하나 둘 셋 슈팅스타. 이거는 뭐 저 꼭 그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 망설인 거 아니에요. 아 저 근데 민트 초코도 좋아하는데 슈팅스타. 밥 뭐 먹었어요? 저희 실은 이거 브이라이브 키기 한 10분 전에 중국 음식 먹고 왔어요. 네. 좀 그 볶음밥. 볶음밥 짜장밥 먹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배부른 상태로 뭔가 편안하게 브이라이브 하는 중입니다. 그 제가 볼살 좀 찌지 않았나요? 아 그리고 저 볼살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볼코기를 좀 해드릴게요. 보조개 보여. 보조개 보이죠? 희승이 형도 얼마 전에 보조개가 또 생겼으니까. 아 저는 약간 정원이 수준으로 이제 하이레벨은 아니고 이 정도? 말랑말랑해. 당연하죠. 말랑말랑하죠. 저도 아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 두 사람의 연습생 때 에피소드. 에피소드. 근데 진짜 이게 놀랄 만큼 없어요. 에피소드가 없어요. 진짜 너무 어색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막 아 맞다 그때 우리 작업을 한번 같이 했었죠. 아 맞아요. 우리 그, 연습생 때 네.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피덕 프로듀서님 혹시 아세요? 그분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진짜 정원이 좀 어려워해가지고 막 도와주는데 말투도 막 정원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멋있을 것 같아. 그때 저 가사 쓸 때도 막 희승이 형 옆에서 계속 봐주고 막 카톡으로 막 정리해서 막 보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억나요? 맞아 맞아. 그때 한 두세 시간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도와줬던 기억이 나죠. 자꾸 막 새벽까지 막 가사 쓰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그 영화 우리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아 우리. 그 무서운 물리 우리. 네 이 그게 있는데. 우리. 그 영화를 저는 못 봤는데 그때 당시 유행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연습실에서 3번 연습실이었는데 거기서 불을 다 끄고 제이 형 놀렸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 그때 딱 다 같이 이렇게 서 있다가 불 다 끄고 형이랑 저랑 이렇게 서 있다가 다른 연습생 다 있다가 제이 형 들어오니까 와 이러면서 달려가니까 제이 형이 쓰러졌다는 그런 기억이 나요.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리고 연습생 때 뭐 추억이 그냥 식당 같은 데 들려가지고 뭐 밥 먹고 카메라에 윙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 윙크를 못해요. 다시 하나 둘 셋. 되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많으셨나 보다. 네, 엄청 많이. 평소보다 와요. 엄청 많이 온다 질문. 정원아 너 눈 이쁜 거 알아? 그럼 알겠죠. 아. 눈 너무 이뻐요, 저. 감사합니다. 희승이 형도 눈이 진짜 커서 이뻐요. 여기. 네, 아 여기요? 오. 각 멤버한테 뺏어오고 싶은 거 있나요?
저는 희승이 형의 눈과 보컬 실력. 저는 정원이의 그 왼쪽 보조개랑 귀여운 모먼트. 저는 근데 약간 희승이 형의 그 체질도 담고 싶어요. 희승이 형이 진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지금 제가 엄청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그나마 찐 건데 이 정도 진짜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온 거죠. 저는 진짜 먹으면 볼부터 찌거든요. 몸은 안 찌는데 볼부터 쪄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체질을 담고 싶어요. 어쨌든 막 볼살을 빼고 싶진 않아.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너가 그 방송에서 그 일기 썼었잖아. 네. 거기다가 나한테 나 쌍둥이 아 그래서 쌍둥이지네. 아 나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그런데 왜 이유가 뭐야? 약간 쌍둥이지. 뭔가 형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형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쌍둥이. 친구면은 가족이 아니잖아. 딱 쌍둥이어야지 가족이. 그지. 그러면 만약에 쌍둥이면은 성이 똑같아야 되잖아. 양 씨를 선택할 거야, 이 씨를 선택할 거야. 이정원, 양희승. 양희승 갑시다. 근데 이정원이 더 이정원이 뭐 멋있는데. 네, 이정원. 양정원 더 멋있습니다. 놀이기구 잘 타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기구 그러니까 잘 타는 게 따로 있어요. 저는 롤러코스터는 잘 타는데 바이킹은 못 타요. 저는 이렇게 그 막대같이 생겨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확 떨어지는 아 거잖아요. 드롭. 네 드롭. 그거 근데 말이 되잖아. 자이로 드롭. 네. 자이로 드롭 진짜 잘 타요. 저 진짜 그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저는. 근데 갈 때마다 추워갖고 막 그 휴모? 휴모? 쉬는 거 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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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지고 갖고 저번에 성훈이 형이랑도 그 랜드 갔었는데 그때도 못 탔어요. 추워갖고. 그렇구나. 저희 둘 중에서 손이 누가 더 큰지. 근데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이 주먹이 진짜 작아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진짜 비슷한데. 뭐야 나도 작네. 근데 새끼 손가락은 제가 작은데 제가 미세하게 작아요. 그렇게 그러네. 보시면 조금 더 작아. 보일 수가 있나? 약간 내가 조금... 앞으로 보이는 정도. 네. 너 진짜 작다 성훈이. 손이 진짜 작아. 이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진짜 잘해요 희승이 형. 역시 조곤조곤한 둘이서 모여가지고 좀 저희가 좀 차분하죠. 그리고 저희가 또 막 그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서로 연락처. 연락처 당연히 있죠. 어떻게 저장했는지. 아 연락처 이름. 아 이름이요. 저는 희승이 형 하고 옆에다가 그 사슴 이모티콘. 저는 정원이 정원 이렇게 하고 옆에 요정. 모르겠어. 그냥 뭔가 갑자기 뭔가 이모티콘 찾다가 뭔가 잘 어울린다 생각해가지고 그 요정 그거 했어요. 질문 진짜 빨리 받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엔진 여러분 진짜 대답 빨리 지금 해드리고 싶어요. 빨리 적겠습니다. 라디오 같다. 둘이 라디오 해줘요. 라디오 해줘요. 10시 20분 생방송입니다. 8시 5분 생방 라이브. 아, 이 사건 어떻게 됐어요? 가디건 이 사건이 해결 안 됐어요? 이게 똑같은 거 두 개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두 개가 왔어요. 아니에요 가져가셨잖아요. 뭔 소리예요. 제 거 갑자기 제가 입고 있던 거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저 셀카 좀 찍고 올게 이렇게 했잖아요. 장난이고 내가 옷이 두 개예요. 아 신은 한 개예요. 네?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저희도 사랑합니다.
이거 두 사람 비슷한 점이 있다면? 저희 비슷한 점이 그냥 비슷하다기보다는 뭔가 어떤 하던 뭘 하던 간에 되게 잘 맞아요. 춤출 때도 막 저번에 막 탁탁탁탁 이런 거 탁탁탁 이런 거라든지 그냥 되게 즉흥적인 걸 되게 생각이 텔레파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사도 엄청 비슷하고 맞아요. 음악 듣는 스타일도 뭔가 엄청 비슷하고 아 맞아요. 뭔가 그리고 뭔가 생각할 때나 연습할 때 뭐 어떻게 연습하는지 이런 방식도 엄청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 강아지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난히 좀 닮긴 했다. 이 많이 닮았는데요? 이 강아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닮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안 닮았어요. 이게 닮았다고? 뭐야? 닮았는데요? 안 닮았어. 안 닮았는데? 근데 이 볼살이 되게 비슷하다. 아, 이 사건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 움짤 누가 만든 건지.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또 저희 폰. 갑자기 정원이가 저를 불러가지고 어? 형 일로 와봐요. 저랑 움짤 만드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선우 형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달려와서 아, 이렇게 달려왔어요? 네. 다른 질문. 둘 다 귀여워서 정말 사랑해요. I love you. 감사랑입니다. 네. 요즘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가 있나요? 놀이. 있나? 놀이? 아. 아. 놀이? 자 다음 질문. 오케이. 죄송합니다. 저희 놀이가 없어가지고 네. 딱히 한 놀이가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봅시다. 희승에게 정원은 그리고 갑자기요? 정원에게 이 제일 어려운 건데 어떤 존재인가? 아 그걸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말을 꺼낸 희승이 형이 먼저 합시다. 어 덥네요. 제가 말 꺼냈으니까. 정원 분이 해야죠. 아 제가 먼저요? 네. 아 제가 할게요. 네. 일단 정원 씨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생각합니다. 오. 근데 사실 이거 한 마디로 다 설명이 다 돼요. 왜냐면 우리 엔하이픈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제가 고민거리나 힘든 점이 있을 때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가장 성격도 잘 맞고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고 그래가지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네. 네. 아니 이 말은 진짜 평소에도 안 해요. 진짜 이런 말 갑자기 이제 방 들어가가지고 정원아 너는 없어서 안 되셔도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저도 사실 뭐 멤버들 다 소중하지만 유난히 희승 형한테 좀 애정이 가는 이유가 사실 방송 때부터 제가 성격 자체가 좀 속마음이나 이런 고민을 진짜 못 털어내는 성격인데 진짜 사실 가족한테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희승이 형한테는 뭔가 딱 되더라고요. 서로 좀 의지가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희승이 형한테 나는 뭐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희승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없으면 절대 안 돼. 형인 것 같아. 정답. 이래서 쌍둥이죠. 이래서 쌍둥이입니다. 밥 먹었어요? 너무 먹었습니다. 짜장밥 먹었습니다. 아, 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정원이 어깨. 어깨요? 저도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희승이 형은 이게 옷이라 가지고 옷이
벗어 좀. 아. 사실 더워 가지고 벗고 싶긴 했어요. 이렇게 도와주려 했던 거죠, 제가. 좀 더 여기 방도 좀 에어컨이 안 돼서. 맞아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꼭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거 무조건 하잖아요. 저희 무조건. 만약에 같이 찍으면 이건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볼콕 서로 볼. 아, 맞아요. 이거 볼콕 시리즈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계속 까먹어요. 요즘 제가 진짜 다 멤버들도 알 텐데 좀 일찍 저희가 일찍 일어나잖아요. 네. 스케줄도 있고 해서. 그 일찍 일어날 때마다 애니분들이랑 소통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솔직히 막 이제 위버스나 막 트위터로 찾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 맨날 막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특히 위버스가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뭐지? 이 시작 전에 갑자기 알림이 떠서 봤는데 위버스가 12월 2일 날 점검을 한다고 해서 좀 진짜? 네. 아쉬웠는데 어쨌든 저희는 꾸준히 소통하니까 잠깐은 기다려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세 질문 더 하고 그리고 이제 V앱을 보면서 소통을 더 해봅시다. 아, 좋아요. 네. 요즘 최애 패션이나 옷 궁금해. 희승이 형이 또 이제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었던 것처럼 또 스타일 바꾸는 중인데 어제 또 숙소에 택배가 도착했더라고요. 네. 코트였나? 코트가 도착했죠. 네, 코트예요. 코트도 샀고 코트가. 그리고 이제 부츠랑 이제 청바지. 아, 이거 좀 스포일러 같아서 하기 싫은데. 근데 아무튼 진짜 멋있어요. 멋있는 옷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얼마 전부터 조금씩 바뀌는 중인데 제가 원래 진짜 청바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불편해서. 근데 요즘은 그냥 계속 입다 보니까 지금 청바지를 입었는데 그렇게 싫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되게 자주 입는 중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원이 형 패션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옷 엄청 잘 입었던데, 성원이. 어떻게 입었지? 약간 노란색 옷이었다. 핑크색. 어. 신발도 핑크색. 맞아. 이거는 발바닥만. 발바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이제 두 질문. 먼저 비누를 할까요? 아니면 샴푸를 할까요? 물부터 닦아야죠. 물? 물부터. 아, 물부터 묻혀야죠. 네. 물부터 묻혀야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손 비누 먼저. 클렌징 폼 다 하고 비누 하고 이제 들어. 신발 신을 때 오른쪽 신발부터 신어, 왼쪽 신발부터 신어, 양말부터 신죠. 아, 일단 기본이 중요해요. 사람이 베이직. 그치, 베이직. 백 투 베이직. 먼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라면.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라면을 먹을 때 이제 스프를 먼저 면부터 넣어요 스프부터 넣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를 물부터 넣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오늘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아, 세수, 머리, 양치, 몸, 씻는 순서 알려달라고요? 먼저. 너무 TMI인데요? 이게 TMI지. 저는 일단 손을 먼저 씻어요, 가자마자. 손을 먼저 씻고 그리고 만약에 그날 메이크업이 되어 있으면 여기 눈을 이렇게 딱 지우고 면봉으로 눈을 먼저 지우고 그리고 눈을 먼저 지운 다음에 좀 이게 어렵네. 만약에 안 돼 있는 날 먼저 하자면은 손 씻고 아 그리고 클렌징 폼 하고 샴푸하고 린스 한 다음에 린스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네. 그 트리트먼트를 씻고내지 않은 상태로 몸을 닦고 그때 맨 마지막에 트리트먼트 이렇게 씻고내요. 아, 트리트먼트를 안 닦는 게 중요하네요. 네, 이게 좀 오랫동안 유지돼야지 머릿결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화장실 들어가면은 누워요? 네. 아, 네. 장난이고요. 먼저 일단 샤워를 시작하면은 머리를 먼저 샴푸를 하고 그리고 세수하고 그리고 이제 몸은 이제 물로만 씻어요. 왜냐면 제가 뭐 그 로션 뭐야 그 샴푸 그 비누 같은 걸로 좀 해봤는데 몸이 뭐가 나더라고요. 아.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안 하고 이제 끝내고 양치하고 화장 지우고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위버스 말고 여기서 질문을. 어 좋아요. 진짜 재미있는 질문 받아야겠다. 엔진분들의 센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 질문 한 번으로 V앱을 살리시는 거지. 저희에 관한 질문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단체로 우리 쌍둥이즈에 대한 질문. 리더 후보즈. 질문 네 저희에 대한 질문. 캐스팅 일화. 캐스팅 일화. 어 이거 재밌겠다. 먼저 해주세요. 저는요 일단 저는 일단 빅히트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제 친구가 빅히트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 누구? 아 이따 지금. 그 친구의 친구랑 되게 친해서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제 사진을 딱 빅히트 캐스팅 팀에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캐스팅 됐어요. 간단한데. 네, 되게 특이 캐스팅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오디션을 보게 됐고 그렇게 딱 붙어서 빅히트에 들어오게 됐죠. 또 희승이 형도 되게 특이 케이스죠. 저는 이제 그 이거는 되게 자주 얘기했었는데 여섯 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약간 가수는 연습을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 마지막으로 예고 시험을 한번 봐봐라 해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시험 보러. 거기서 나오는 길에 이제 거기 예고는 탈락하고 예고 탈락하고 이제 회사에서 캐스팅 된 거예요. 이제 회사에 한 여섯 군데. 오 진짜요? 네 한 일곱 군데. 저도 못 들었던. 그 정도. 그래가지고 그때 아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이제 거기 나오는 길에 좀 가려고 하는데 진짜 캐스팅 해주시는 분들께서 줄 서고 있었어요. 와. 그래서 캐스팅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계약을 이제 원하시는 회사가 빅히트였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뭔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딱 운명이었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엔하이픈이 되게 운명이었어요. 저희는 이미 연결돼 있었던 네. 거죠. 이렇게 커넥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사진 포토 타임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움짤 타임은 많이 안 가져봤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움짤을 한번 해보시죠. 움짤 어떻게 하셨습니다. 움짤이 뭐가 있지? 움짤. 그러면 약간 막 보고 막 헤매다가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좀 그런 거. 어 괜찮네. 그럼 이렇게 오다가 착 좋다 시작 하작 어 좋다. 그리고 그럼 위로 가다가 탁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해보자. 콕 개사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탁 오케이. 네. 다시. 너무 표정이 굳었어.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일찍 찾아왔잖아요. 맞아.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짧죠. 짧은 시간이죠. 뭐 엔진분들 만날 때는 아무리 길어도 짧죠.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아 이거 저희가 보고 싶어서 일찍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희가 실은 안무 연습을 하고 끝나자마자 밥을 먹고 바로 찾아왔어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데뷔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이제 안무 네. 연습을 하러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고 했지만 좀 더 이따 가고 싶네요. 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번 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이제 슬슬 저희도 이제 연습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좀 이제 춤 연습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몸도 좀 풀고 춤 연습 스케줄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저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커넥! NF님이었습니다. 안녕! 야, 몸 풀어 가자. 갑시다. 오케이.